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제 둘레길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지난 번 올 때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산 가방 메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3월이 돼가지고요. 이것저것 저도 뭘 이렇게 새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올 때 좀 되게 새롭더라고요. 왜 새롭냐면 편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레파토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저것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강의 비슷한 걸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 헷갈리거든요. 제 자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거나 들으셨던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눈치를 좀 주세요. 예. 아니면 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다 같이 새롭게 듣고 새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아, 그럴까요? 예, 뭐 눈치를 좀 뭐 잘 줘보세요. 그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장자 전체라고 하는 텍스트가 되게 그 방대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보는 게 내 편에 있는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총 7편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소유를 보았고요. 오늘은 제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제물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물론이 상당히 난감한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장자 네 편 가운데서 상당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오면서 또 다른 고민이 있기도 했었고요. 한편은 제물론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요. 이런 얘기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또 돌아서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잘 이야기가 딱 이런 이야기라고 잡히질 않는 거래가지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되긴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철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장자 전체가 우화로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제물론은 우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 두 편이 그 제물론에 실려 있긴 합니다. 하나는 원숭이와 원숭이 사육자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먹이를 주는데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 그러니까 화를 내더니 아침엔 4개 저녁엔 3개 해가지고 만족하더라.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그게 제물론 중간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강의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유명한 부분은 맨 끝에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다음 주 분량이겠는데요. 맨 끝에 있는 이야기는 또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자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뭐가 되죠? 네, 나비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물론 맨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자성어로 있죠. 호접지몽이라고요. 네. 그 두 편이 있는데 그 두 우화가 유명하긴 한데 제물론 안에서 상당히 적은 분량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할 때 그 두 이야기를 언급은 하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이해와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 이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자 그 제물론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철학적 논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곽자기, 남곽자기. 은괴이좌, 은괴이좌. 시작을 합니다. 남곽자기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장자에 보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곽자기도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도 뭔가 의미를 집어넣거든요. 여기서 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곽은 무슨 뜻이냐면 성곽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성곽이 뭐죠? 성곽. 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성의 외곽이라고도 하는데 성이 있으면 이중으로 보통 옛날에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걸 성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걸 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안에 가면, 서안에 가면 지금도 장안성의 이 외곽에 이렇게 둘러싼 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은 그 무슨 우리가 유럽 영화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높게 쌓고 그리고 좀 좁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동아시아에서는 성이 그렇게 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도 도성이 있죠. 그렇죠? 그 둘레 돌아오셨나요? 서울 그 뭐 이렇게 성 복원해 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성을 이제 이렇게 어떤 사이즈로 나오냐면 지금의 서울보다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어떤 크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대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쪽에 숭례문 있고요, 그렇죠?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서대문인 뭐 다른 이름이 아마 도니문인가 도나문인가 그런데 그 이름이었고 지금 잘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되죠. 그 성은 단순히 수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특히 어떤 사람이 모여 살았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고관대작이 모여 살았습니다. 박완서 소설 그 뭐죠?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인가? 그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박완서가 이제 개경에서 살다가 이제 한양 당시 이제 서울로 오거든요. 와가지고는 어디 사냐면 현저동이라는 데 삽니다. 현저동이 어디냐면 인왕산 그 서대문에 있는데 인왕산 그쪽에 기슭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도성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도성 서대문 바깥에 있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자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산 이제 선성 그 뭐 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을 둘러싼 그 부근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성에 이 성문에는 딱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성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남곽이라고 할 때 이 곽도 약간 그 변두리 어떤 이제 외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원래 한양이 한강의 북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가 많은 이유는 어떤 식의 강의 물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북쪽에다 짓냐면 뒤에다 이제 산을 이제 등지고 궁궐이 지어지죠.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면 아마도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용산에 그 남영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시죠? 남영동이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세요? 혹은 어떤 의미인지. 남영. 남쪽. 아, 맞아요. 남쪽 군영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남쪽에 군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뭐 이제 여기 이제 뭐 뭐라고 해야죠? 오늘날로 하면 수도를 수비하는 군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둔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역사 때문에 남쪽 군영에 조선인 군인들이 없고 누가 주둔했었냐면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군대가.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있죠? 예, 미군이 있죠. 예, 미군. 남쪽 군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침입을 딱 방어하기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해보면요, 가장 위험하거나 혹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문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것저것이 많이 섞이는 뒤섞이는 막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꼴인데요, 남영동 바로 위에 그 저희 해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촌은 좀 덜한데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데가 이름이 아마 보광동인가? 동자동, 아 동자동이다. 동자동인데요. 거기에는 아직도 쪽방촌도 있고요. 이런저런 그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이곳저곳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좀 되게 으쓱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남대문 바깥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것저것 살았긴 했는데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서울역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빈민들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만나는 남곽짜기가 그런 공간에 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남쪽 성곽에 사는, 그리고 남쪽 성곽의 가난한 곳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자기라는 자가 나옵니다. 어떤 그 주석에 의하면 남쪽 성곽에는 또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저분한 동네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흔히 우리가 고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뭔가 되게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이미지를 처음부터 풍깁니다. 남곽이라는 표현에서. 그런데 재밌는 건 거꾸로 장자는 그런 인물들을 선생의 모습으로 그려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다다음 달인가요? 뭐 한 여름쯤에 되면 만날 인물 가운데 백정이 있습니다. 포정이라고. 장자에는 그런 인물들, 백정. 백정도 정통사회에서 상당히 이렇게 선시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인물을 스승으로 그려댑니다. 자, 이 남곽짜기는 그런 인물을 아마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가 은괴. 괴는 여기선 책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보통은 어떤 책에 보면 안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앉은뱅이 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식 책상 혹은 기대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기대어 앉아가지고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앙천이허 타번사 상기우. 앙천은 하늘을 바라보며, 허는 한 숨을 내쉬고, 타번 멍하니 마치 상기우 넋을 잃은 듯 하였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안성자유. 아,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입시호전. 안성자유라고 하는 자가 입시, 입은 서 있는다는 거고요. 시자는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을 앞에서 모시고 서 있다가 왈 이르기를.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자에 나오는 인물들이 허구적이긴 한데 어떤 인물들은 실제 했던 인물을 이름을 갖다 쓰거나 그런 인물을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자유도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유는 장자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요. 논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죠. 아마도 공자의 제자를 소개시켜서 이 둘을 대비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안성이라는 표현. 이 안자가 물론 이제 다른 뜻도 있지만요. 한자는 같은 음을 같은 쓰는 한자로 바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은 이 안자를 이것의 가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음을 빌려서 그 안자를 바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성은 뭐냐면 편안한 성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성은 성곽에서도 안쪽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안성자유는 훨씬 더 좋은 데 살고 있는 안정적인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인물인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남각은
가난한 동네가 어딜까요? 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뭐 동자동이나 뭐 이렇게 칩시다. 뭐 안성은 저기 평창동이나 평창동은 조금 멀구나. 어디죠? 아, 효자동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부자 동네 있잖아요. 한남동은 바깥에 있는 데고 연희동. 하여튼 그런 부자 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자 동네에 사는 자유라고 하는 자가 아,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로 그려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왈, 하, 거, 호, 형, 고, 가사여, 고모, 이, 심, 고, 가사여, 사회, 호. 형은 원래는 형체라고도 하는데요. 몸을 얘기합니다. 몸뚱아리가 마치 고목, 말라 뒤틀어진 나무 같을 수가 있고 마음이 또한 사회는 죽어버린 재라고 풀이할 텐데요. 불 꺼진 채처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목이나 사회나 다 생명기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다른 데 보면 습회인가 이렇게 나오는 표현도 있습니다. 물에 젖은 채. 그 이제 불 많이 피워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재가 그 불 이제 타고 남은 거긴 한데 재 자체도 불을 피울 수 있죠. 저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데 화로가 있었거든요. 재를 이렇게 모아 두면 하루 종일 따뜻합니다. 그런데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불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목이나 사회는 그런 생기가 전혀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곽자기 선생이 지금 모습이 마치 말라버린 나무나 죽어버린 재처럼 불 꺼진 재처럼 아무런 생기가 없고 멍하니 넋쓰리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금지 은괴자 비석지 은괴자야 지금 안석 이 책상에 기대 있는 사람이 좀 전에 책상에 기대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생기가 없는 것이 정말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기 왈 언 부력선호 이 문지야 자기는 남곽자기죠. 남곽자기가 말합니다. 언, 언은 안성자유, 자유의 이름입니다. 자유야, 안성자유야. 부력선호, 훌륭하구나. 이 문지야. 네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그 다음, 금자. 오상아. 여지지호. 지금 오상아.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장자 재물론의 개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을 꼽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오상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 상자를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다라고 푸는데 저는 잃어버렸다라고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상은 원래 언제 많이 쓰죠? 이 상자를요? 맞아요. 죽었을 때. 원래는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의도치 않게 당해버린 상황을 이 상자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나 그것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혹은 내가 나를 지우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릴 상태가 된 것처럼 뭔가 막막하고 아찔한 순간에 내가 도착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그것을 알겠느냐? 이 대화를 다시 한번 복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안성자유가 선생 남각자기를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멍하니 넋을 잃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남각자기가 해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생기 없는 사람처럼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걸까?
숙제가 이 장자 맨 앞부분에 두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오상화가 어떤 상태일까를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뭐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 이게 어떤 상태일까?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시지 않아요? 사람이 마치 고목과 같고 마치 죽어버린 재 같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상태일까? 사실 저는 잘 안 떠오르거든요.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뭐 철래니 지뢰니 이런 식의 표현들이 뒤에 있는 게 풀어야 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조금 그냥 짐작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어떤 커다란 변화를 제물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장자의 표현을 저 뒤에 나온 거로 빌려 말하면 뭔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장자 전체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남각자기가 하는 말이니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문 인뢰 이미문 지뢰 여문 지뢰 이미문 천뢰부 여 이때 여자는 원래 이제 고문 그 옛날 한문에서는요 여자가 여성을 뜻하는 한자로 쓰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 좀 배우면 물수변 혹은 얼음빙이 들어간 한자가 너 여자라고 배우긴 하는데요. 너라는 뜻입니다. 제자 안성자유를 가리키는 말이죠. 너는 문 들어보았겠지 인뢰 사람의 뢰 피리 소리를. 그런데 이 미문 아니야 못 들어봤을 거야. 지뢰 땅의 피리 소리에 관해서는 땅의 피리 소리에 관해서는 여문 네가 들어봤다 하더라도 미문 들어보지 못했겠지 천뢰 하늘의 피리 소리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그 뒤에는 제가 이제 김갑수 선생의 번역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요.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갖고 왔는데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멋있어 보이나요? 네. 이 책에 있는 번역을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안성자유가 말했다.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남각자기가 말했다. 아 오타입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예, 대지는 기를 뿜어내며 그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일어나면 온갖 구멍이 거세게 소리를 낸다. 너도 휘잉 하고 불어대는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았을 테지. 높았다 낮았다 하는 산봉우리에 있는 백 아름이나 되는 나무에 뚫린 크고 작은 구멍들은 각기 코 같고 입 같고 귀 같고 술병 같고 술잔 같고 절구 같고 연못 같고 등불 동굴 이것들은 세차게 흐르는 소리,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꾸짖는 소리, 숨쉬는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울부짖으며 곡하는 소리, 개짖는 소리, 슬피 흐느끼는 소리 등 온갖 소리를 내지. 앞서가는 바람이 우우하고 소리치면 뒤따르는 바람이 우우하고 대답한다. 산들 바람에는 살짝 흔들리고 거센 바람에는 요란스럽게 흔들리다가 매섭게 불던 바람이 그치면 모든 구멍은 텅 비어 고요해진다. 너는 저 흔들흔들하고 살랑살랑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안성자유가 말했다. 지뢰, 땅의 피리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의 여러 가지 구멍에서 나는 소리들이고 인뢰, 사람의 피리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대나무를 엮어 만든 악기 소리로군요. 그렇다면 천례란 무엇입니까? 남각자기가 말했다. 내뿜는 것은 수만 가지로 다르지만 각기 제 소리를 내도록 한다. 모두들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은 누굴까? 하고 요 우화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에피소드가. 뒤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좀 깝깝하지 않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감도 안 오고 어떤 이야기를 대체하고 싶은 건지
막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다른데요. 저는 일단 이 지뢰를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뢰자는 뭐 피리소리라고 그랬었죠. 여기 그 원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땅이 숨을 내쉬면, 땅이 숨을 내쉬고 트름을 하면 이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랬나 봐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이 숨을 내쉬는 게 바람이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뒤에 나오는데 산 속에 있는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 가만히 있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드문데, 왜냐하면 산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저는 이 문장을 딱 이런 뜻이 아닐까 경험했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혼자 그냥 훌쩍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인가? 갔었어요. 남해를 갔었는데 이제 핸드폰도 다 놓고 뭐 그냥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어디 이제 그 터미널에 내리니까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쭉 보니까 남해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꼬투리 된 건가? 아, 여수인가 통영인가 지금 헷갈리네요. 여튼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어디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데 절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이 절이 뭐로 유명하냐면 그게 이제 남쪽을 향해 있으니까 해 뜨는 거를 볼 수 있는 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을 내가 가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도만 보고 버스가 거기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근처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종점에서.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안 내리더라고요. 할아버지랑 저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근데 이제 길을 물어봐야 돼가지고 내린 할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여기 무슨 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면 어느 길로 가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마을을 돌아서 이렇게 이쪽 뒤로 가면 산길이 있대요. 이쪽으로 가면 된대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혼자 가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저는 갈 때는 몰랐는데요. 아무도 그 길로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지도를 보고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는데 원래는 다른 버스를 타고 모든 사람은 이 길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제 산에 이제 산길을 한 2시간인가 걸었어요. 근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한 2시간인 것도 제가 시계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짐작하는 건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쪽에는 바다고 산길을 계속 올라가는데 재밌는 건 또 이게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길이 길인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하여튼 발생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산에 혼자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장자가 말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닷가기 때문에 바람이 막 부는데 약간 섬뜩합니다. 왜 섬뜩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바람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무슨 소리 들리냐면 누가 오는 것만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 여기 나오면 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꾸짖는 소리, 숨 내쉬는 소리, 누군가 부르는 소리, 울부짖으며 곡하는 소리 그렇게까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가만히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온 걸 아무도 모르니 나 혼자 여기서 밤을 지새고 아침까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밤이 되면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바람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날 부르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릴 것 같고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호통치는 소리처럼 들릴 것 같고 그런 거죠. 실제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이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담이 크지 않아가지고 혼자 밤에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있지를 못해봤는데 예전에 저희 그 시골에 집이 있을 때 뒤에 산을 보면 바람이 불 때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계속 들 때가 있거든요. 소리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땅에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숲에 있는 나무의 구멍을 통하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그냥 바람으로 남지 않고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저런 소리들로 우리에게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듯 또는 누군가가 울듯 호통치듯 다양한 소리들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들이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적막해지죠. 마치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었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그냥 어떤 실제가 드러나듯이 조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이 구멍이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도 이제 번역문 그냥 옮겨둔 걸 보면요, 이 구멍이 뭐 같다고 하냐면 입 같기도 하고 귀 같기도 하고 술병, 술잔, 절구, 연못, 동굴 같다라고 해서 나무에 있는 다양한 구멍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비유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봐요. 미리 땡겨 이야기하면 장자 저 맨 마지막에는 인간에게는 총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말합니다. 7개의 구멍. 어딜까요? 7개의 구멍 인간에게 있는. 네, 눈. 눈, 귀, 코, 입. 이렇게 되면 7개가 되죠. 아, 배꼽. 옛날 사람들은 배꼽을 구멍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설기관까지 합하면 보통은 9규. 규자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9개의 구멍이라고 하는데 장자는 저 뒤에 가면 7규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에게는 7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뭐하냐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숨쉬기도 한다. 이것이 외부와 내부를 소통하는 공간인 거죠. 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부,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그냥 갖고 오면 밖에 있는 무엇이 우리의 구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멍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이 구멍들을 통해서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이 그렇죠. 입이.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치 우리 속에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구멍들을 통해 나갈 때 그것이 언어가 되기도 하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을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앞에 있던 그 남곽짝이 이야기랑 잘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나무에 뚫린 입 같고 코 같고 귀 같고 눈 같고 하던 구멍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지만 바람이 사라지면 그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되면 어떤 적막이 찾아들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도 하나의 피리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외부의 어떤 사건들, 마치 바람처럼 어떤 사건들이 휘말리게 되면 그 휘말리게 되는 바람에 있는 어떤 뭐 외부에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낳아요. 어떤 우리에게 생각을 낳는데 그리고 이 생각들이 우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리이리 하여서 이리이리 감정을 갖게 되고 이리이리 생각을 한다. 그러나 거꾸로 장자에 있는 이 비유를 그냥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소란이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피리가 적막에 젖어들듯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성자유에게 이야기해줬던 남곽작의 그 상태는 지금 이야기하는 피리의 비유를 들면 피리가 그쳐버린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리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의 글을 좀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좀 다른 이해를 갖고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들이 나라고 하는 어떤 내 속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 안에 뭔가 본질적인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있어서 거기로부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마치 어떤 씨앗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학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심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본래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것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본래 마음의 가장 크게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 측은지심, 남의 고통을 보면 불쌍해하는 마음이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수호지심, 부끄러운 마음도 갖고 있고, 타양지심, 예를 갖추는 마음도 있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떠오르시죠? 사단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죠? 아니, 칠정이 있습니다. 옛날 유학자들은 일곱 개 감정이 본래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희노애락. 와, 제가 이게 일곱 가지 잘 못 외우네요. 어찌됐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혹은 슬픔, 혹은 뭐라고 해야죠? 화냄,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라고, 본래적으로.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것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나오는 거겠죠. 혹은 그것이 과불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사태에 따라서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기쁜 일이 외부에 왔으면 어떤 감정이 생겨야 돼요? 마음속 이 칠정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조금 더 설명,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시려면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사이드 아웃인가 보셨나요? 예, 네, 보셨죠? 거기서는 어떤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이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몇 개가 있다고 하죠. 거기서는 제가 영화를 잘 안 봤는데, 저 꼬맹이랑 볼 때 조금 잠깐 맨 마지막 군데 보는데, 뭐 슬픔이랑 뭐 있죠? 기쁨이 또 화냄이 있고, 뭐 네 명인가 다섯 명이 있지 않나요? 다섯 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세계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감정이 다섯 가지가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애니메이션 속에는 인간에게 다섯 개의 감정이 있어갖고 이것이 적당히 조절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표출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유학자 언어로 설명해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일곱 개의 감정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유학자들은 이 감정이, 첫 번째, 외부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가 작동을 해야 돼요? 예, 기쁨이라는 애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슬픔이 작동을 해요. 밖에 슬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안에서 갑자기 화내는 일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적합하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았고, 유학자들은 두 번째는 어떻게 보았냐면, 아니 어떤 것이 있는데 기쁨의 정도가 요 정도 있는 일이 있는데 기쁨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떤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가면 이제 좀 부끄러워지는 분. 예, 뭐냐면 남들보다 아주 민감한 거죠. 살짝 웃기는 것이 나와도 영화관에 떠들썩 다 떠나갔듯이 그러니까 엄청 크게 웃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옆에 보셨었어요? 과하다고 하죠. 과. 지나치다고. 혹은 어떤 사태가 이 정도 슬픔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을 이 정도까지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면 때로는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한자로는 불급이라고 합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불급.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 심성론을 통해서 인간에게 본래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때로는 적합하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문제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나오거나 너무 조금 나와서 문제라고. 근데 원래는 뭐가 더 문제일까요? 지나친 게 더 문제라고 보통 보았을까요? 조금 나오는 게 더 문제라고 보았을까요? 예, 보통은 지나친 게 많이 문제라고 유학자들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나치지 않고 적당히 하라고. 그게 이제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장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야기를 다시 옮겨보면 인간도 감정과 생각을 갖는 동네, 그 존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옛날 사람들에게는 감정과 생각이 따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적 어떤 인간 이해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다른 활동이잖아요.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오래도록 이것이 같은 활동이었어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심에서 일어나는 심. 그래서 생각이라고 뜻하는 한자들 혹은 감정을 뜻하는 한자들의 거의 대부분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 심이 붙어있습니다. 생각 사자 보면 거기도 심이 있죠. 우리가 뭐 사려 할 때, 사고 할 때도 옛날 사람들은 이 심을 썼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건 그 옛날 사람들이 해부도를 보고 그렇게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아니 뇌라는 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뭐로 생각하느냐? 심으로. 물론 그것이 심장이라고 하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심장을 뜻하는 건 아니기도 한데 머리로 생각한다는 걸 이제 이 동아시아인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심장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뇌사보다. 네, 그 이유가 이게 아니겠느냐고. 심장이 죽는 게 정말 죽음이라고.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뇌사도 사망 판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차이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감정과 생각은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심의 작동으로. 그런데 인간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용어를 갖고 보면 사람은 심을 갖게 되는데 이 인간이 심을 갖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마치 피리 같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피리다. 일곱 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피리다. 피리다. 자, 피리가 소리를 내죠. 뭐 리코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리의 소리라고 하는 게 음을 갖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게 피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리를 낸다고 피리가 얘기를 하면 어떨까? 크게 보면 좀 우습겠죠. 왜냐하면 피리 자체로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쉬는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뿜는 존재, 불어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존재를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냐면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간을 만약 피리라고 생각한다면 피리에게 소리나 음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심에 나타나는 다양한 작동들이 있습니다. 감정이건 생각이건 판단이건. 그럼 장자의 질문 이런 걸 수 있어요. 우리도 구멍을 갖고 그것을 통해 외부를 수용하기도 하고 이것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소리가 없어진다면 바람이 없어진다면 이 소리를 피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듯이 무엇인가 이것을 불어내는 외부적인 조건이건 무엇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품어왔던 마음, 생각 이런 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마음이라고 하거나 생각이라거나 정감을 잃어버린 존재를 사실은 제물론 앞부분에는 남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나를 잃어버렸다고 한 사람. 그리고 마치 고목처럼 죽어버린 재처럼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기 상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을 많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나도 하나의 피리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걸 인식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사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자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 심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양한 판단, 다양한 감정, 다양한 생각들이 뭉쳐서 된 존재라고.
이것저것이 만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거꾸로 장자가 앞에서 오상아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기성심 이사지 수독차 무사호 해필지대 이심자취자 유지 우자여유언 미성호심 이유시비 시금일 적월이석지야 그 다음에는 음을 안 닿네요. 시이무유위유 이거는 좀 저 뒷부분에 붙어있는 그 부분인데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성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직역을 하면 이루어진 마음이라고 직역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완성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통념이라고도 많이 풀어요. 통념.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나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사지, 본보기를 삼는다면 내가 그것을 사, 선생처럼 쫓아가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수도 차 무사오. 누가 그런 선생처럼 본보기로 삼을 존재가 없을 텐가. 어찌 하필 지대 번갈아가는 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그것을 취한 자만 그 선생처럼 본보기를 갖고 있을까. 그러니 우자 여유원 어리석은 자도 선생으로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테다. 이제 개념들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심이라고 해서 어떤 식의 나에게 이루어진 마음, 완성되어 있는 혹은 완성을 지향하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를 지금 밑에는 대비시켰냐면 지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자는 변화라고 보통은 많이 풉니다. 대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고 번갈아 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추구하는 건 궁극적으로 보면 요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외부에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감정을 갖는 것은 일시적이며 그리고 단순히 한 순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절취해서 뽑아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이 이루어진 마음이 다인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라고 고정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를 지금 장자가 해결하고 싶은 거냐면 이어지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성호심 이유시비 시금일 적월이 석지야. 자, 마음에 아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적월, 월나라로 갔었지만 어제 도착했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다.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장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외부의 어떤 식의 나를 자극하고 있는 조건들을 시비라고 하는 판단으로 수용하지 않는 어떤 상태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런 게 있지 않고 분명히
시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가르는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기도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장자는 시비라고 하는 것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식의 조건들, 마음이 완성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한 시대의 문화적이건 윤리적이건 종교적이건 혹은 그것이 과학적이건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시대적인 조건이 다르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무너져버리거나 바뀌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도래하잖아요. 한 시대에 옳다라고 시라고 되어왔던 것이 그것이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랬는가를 잘 살펴보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물의 어떤 한 면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그것이 이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왔던 한 시대 사람들의 상상력의 제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유, 있지도 않은 것을 위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실은 시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혹은 그것은 아까 남각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한 조건에서만 시 혹은 비라고 하는 판단으로 제시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마음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에는 없을 텐데 그것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래 마음에는 생각에는 감정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장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아까 얘기했던 육아식으로 아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본래적으로 뭐 나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속성이 있고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무엇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식의 무엇들이 출현하는 것이지 설사 아무것도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장자는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판단이건 혹은 사회의 윤리건 무엇이건 그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장자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해서 하나를 소개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겐 되게 낯설거든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확고한 주체로부터 많이 출발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의심도 하고요. 혹은 나라고 하는 것이 칸트식으로 말하면 외부에 있는 것을 판단하거나 참과 거짓을 나누거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출발점이 항상 나로 있는데 장자는 잘 보면 그런 출발점을 의도적으로든 혹은 어떤 탐구를 통해서든 지워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남각자기처럼 내 생각은 내 생각일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장자식의 접근이 맞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내가 시비 옳고 그르다 이것은 감정으로 따지면 호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좋고 싫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은 사실 우리는 어떤 식의 판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대단히 즉각적이고 대단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사실 시비라고 하는 게 시비보다는 호오가 더 그렇죠.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좋다, 딱 보면 싫다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오지 내가 잠깐만 한 10분만 고민해 볼게 이게 좋은지 나에게 싫은지 이러지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빠바박 일어나요. 이게 좋고 싫음이라는 게. 그런데 이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가짓수를 쭉 모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식의 판단이라고 뭉칠 수 있겠지만 장자의 비유 그 질문을 더하면 과연 이것이 나라고 하는 확고하고도 불변하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혹은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것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틀을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라고요. 한 사회에서 좋다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의 묶음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혼파인 공간을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흐르죠. 근데 원래 그냥 표면에 있으면 이 그냥 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흙을 이렇게 다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 물이 계속 여러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는 이 길을 만들어요. 계속 이게 한 평면을 가지고 계속 예외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요. 마치 한 사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낙순물이 떨어지듯 계속 작동하는 것들을 시간이 누적이 되고 혹은 하나의 어떤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방향을 갖게 되고 혼파인 것처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계속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계속 되면 될수록 홈이 깊어지기만 하겠죠. 다르게 말하면 혼파인 공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사람에게 비유하면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될 거라고요. 외부에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나쁜 거야 라고 확인되는 길로만 계속 갈 거라고요. 그럼 거꾸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다른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혼파인 공간을 계속해서 지워버린 노력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사실 인간이란 본래 어떤 존재였을까. 그런 비유를 생각하면 마치 물이 떨어지면 어디로 흐를지도 모르는 것처럼 어떤 판단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판단을 이렇게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게 본래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문제가 장자가 지금 건드는 문제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되게 많이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거든요. 학교 다니는 친구도 만났고 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도 만났고요. 나이가 뭐 이런 친구도 만났고 저런 친구도 만났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거의. 그것은 특히 집에 대해서든 부모에 대해서든 사회에 대해서든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멀리서 떨어져 보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뭐냐면 쟤들은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알 수 없 우리가 이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미 우리에게 이게 혼파여져 버린 생각을 그냥 자기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 뭐 이렇게 필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장자의 비유를 들면 본질적으로 그렇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생각을 더 많이 가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필요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묶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은 윤리라고 하거나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걸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조건에 가면 혹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까? 시, 비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할까? 장자 말을 결론만 이야기하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닐 거라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저것이 옳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고 했던 것이 옳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옳은 게
그러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에게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서 어떤 식의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